아버지인 황제 카르난 밀레네오는 우베라 제국의 황태자이자 아둔한 나의 오빠 레이만을 아꼈다. 사랑을 갈구했지만 사랑받기엔 너무 못났던 나의 삶. 시기와 질투는 결국 눈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며 남을 짓밟고 빼앗고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폭군 도로테아 밀레네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삶에서의 나는 그저 아기였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끝은 바늘이었고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눈을 뜨니 왜 어린 시절로 돌아온 거지? 이건 악과 후회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야. 이번 생의 목표는 착하게 사는 것. 나는 두 번 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는데 왜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는 거냐고. 폭군의 삶을 청산하고 이번 생에선 착하게 살 수 있을까?